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20억 원 정도의 그런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 기부금 가운데 일부가 좀 유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덮이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고발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게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부가 아마 사실로 판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이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구형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고는 10월 달이지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제 강용석 수사를 이제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고발이 있었으니까 이제 한 거죠.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문화일보가, 다른 신문은 잘 다루지 않았네요. 검찰이 지난 2021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이제 수천만 원 금품 제공 혐의로 1년 6개월 구형을 한 겁니다. 뭐 선고가 된 게 아니고 구형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고발인이 그렇게 고발한 것처럼 아마 일부 자금을 선거법에 적합한 그런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이 아마 밝혀진 모양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네요, 검찰이. 이제 검찰의 변은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진솔하지 않은 모습 등 모든 사정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법을 잘 아니까 이제 뭐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숨겼겠죠. 강용석 피고인의 범죄는 법이 제한하는 금권 선거 규정을 위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합니다. 경비 지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예상한 일이죠. 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고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어떻게 식비제거, 이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최후 진술에서 강 변호사는 아마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제 끝을 냈는데 10월 12일이 되면은 이제 선고가 있겠네요.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았고 또 그 가로세로 연구소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한 거죠. 지금 오면은 판단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그런 후보를 저격하고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0억 원 정도의 그런 기부금을 모았는데 그 기부금이 이제 좀 유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검찰의 이제 이번 그 구형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사실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건의 그런 경중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는 2022년도 6월 1일 막판에 아주 극적으로 김동영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으면은 김은혜 후보가 큰 폭으로 격차를 내서 승리한 그런 선거였죠. 그렇지만 김은혜 씨도 국민의힘의 당론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전투표 조작의 대상이 되었을 것을 저는 알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뭐 침묵하고 그냥 모든 것을 덮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말았죠. 그런데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김은혜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쳤습니다. 김동영 씨한테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작값이 5%였죠. 그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 선거를 조작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단히 의식을 한 겁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조작값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조작값이 낮다는 이야기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치는 득표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그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조작값이 5% 지나지 않았습니다. 100장당 5장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프 같은 것을 그려보게 되면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선거 사기를 기획하고 강행한 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직접 표를 훔치는 비중은 5%로 낮췄지만 기타 군소 후보에 대한 표는 악착같이 긁어모았습니다. 그 군소 후보 가운데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에서는 거의 49개의 경기도의 선거구에서 30%의 조작값을 적용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황순식 정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친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강용석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선전하진 못했습니다. 아주 부진한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부진한 성과를 올렸다는 이야기는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구마다 획득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굉장히 작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장당 50장을 훔쳤거든요. 그 조작값을 50%, 49개 경기도 선거구에서 대부분이 뭡니까?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조작값 30%, 강용석 후보는 50%. 그거는 거의 변하지 않고 김은혜 씨는 분당같이 인구가 좀 많은 데는 가끔 10%를 훔쳤지만 전반적으로 조작값 5%로 낮춘 거죠. 강용석 후보한테를 콕 찍어가지고 50%를 훔쳤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한번 찍히게 되면은 더 이상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어렵다는 일종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강용석 이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그런 경기도지사 선거에 경비 지출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사실 4.15 총선을 밝히는 데 초기 단계에서는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맛 좀 봐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우리한테 대드는 놈 치고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될수 있는 놈이 있겠나? 이렇게 경고성 여러분들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조작값 50%를 적용해 가지고 강용석 후보가 받은 100장당 50장을 다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가 함께 다 옮겨준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제8회 이게 2022년 6월 1일 경기도지사 성남 수정구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이 강용석 후보한테는 50%를 훔치고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30%를 훔치고 김은혜한테는 5%를 훔친 겁니다. 강용석 후보가 성남 수정구에서 불과 321표밖에 못 얻은 데 불구하고 161표를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 조작값을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조작 세력들이 마음먹은 대로 특정인을 쿡 찍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예, 완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이것이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치루진 그런 지방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그런 수사, 자금 유용에 대한 그런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억 배, 10억 배 더 중요한 그런 수사가 바로 2022년 6월 1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영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검찰이 정말 정의의 실현이라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공직선거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제가 펴낸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마지막 책인 5권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뤘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일어난 득표수 조작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출간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기억하시고 이 책이 널리 확산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인으로서의 참정권을 보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